너무 가찮네. 황당스럽네요. 예, 오늘 영혼구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기 디트로이트에 살다가 시애틀로 이사를 오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 딸아이가 여기 살았잖아요. 그래서 아파트를 하나 얻어놓고 이제 오빠들은 엄마를 다 모셨는데 나는 평생 엄마를 못 모셨으니까 이제 나이 많이 들면 못 모시니까 이때 꼭 이때 좀 오셔서 저와 함께 살자고. 쟤도 시애틀에 얼마 있지 않을 것 같다고. 거기 디트로이트는 춥고 그러니까 내가 예쁜 아파트 얻어놓을 테니까 오시라고 그래서 그러자고 이제 이렇게 왔어요. 그랬더니 이제 아파트를 하나 새 아파트인데 한 110세대가 사는 그 새로운 아파트 숲 쪽에 살아서 잘 보이지 않아요. 도로에서는 보이지 않는 예쁜 걸 기도하고 찾아냈대요. 한 거기서 그 커클랜드에서 거기까지 내려오려면은 한 50분 걸린대 한 100번은 내려왔대요. 그 아파트 때문에 시간을 내서. 그래서 너무 고맙다고 그래서 이제 거기 이사를 다 했어요. 그리고 그 매니저한테 물어봤어요. 여기 아파트 110세대가 사는데 혹시 한국분 사세요? 그러니까 딱한 가정 있대요. 그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국분을 만나게 해주셔서 너무 좋네요. 그리고 이제 그 집을 가서 만났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준비된 영혼이어서 너무너무 성품들이 좋아요. 그네 식구가 사는데 엄마, 아빠, 남매, 예, 애들은 중학교 다니는 남매가 있었는데. 그래서 이제 그분들도 외롭게 살다가 우리가 이사 왔다니까 너무 반가워하잖아요. 그래서 밝혔어요. 우리는 은퇴 목사로서 이렇게 저희 디트로이트 살다 우리 딸아이가 코클랜드 사는데 여기 와서 같이 살다 해서 이 아파트에 왔는데 우리는 여기 시애틀 중앙교회 안식일교회 나간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 그러냐고. 그래서 이제 너무 좋잖아요. 그래서 시간만 나면 나는 그 집에 가고 나는 시간이 많고 그분들은 직장생활하니까 오면은 또 맛있는 것좀 해놨다 갖다 드리고 피곤한데 이거 드시라고. 그래가지고 그냥 소망이에요. 그 집이 나는 소망이었거든요. 또 와가지고 아는 분도 별로 없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좋은 이웃을 주셨다 그래서 그래가지고 이제 그 집에다 맨 처음에 재림신도의 가정을 줬어요. 예, 젊은 부부니까. 그랬는데 그 엄마가 엄마 아빠 같이 보라고 그랬는데 엄마는 별로 책을 잘안 보는 그런 스타일이고 아빠는 책을 너무 좋아하는 스타일이에요. 근데 그 책을 드렸더니 그 아빠가 그걸 다 읽었대요. 너무너무 좋대요. 이런 가정이 세상에 어딘 지림신대의 가정 얼마나 좋아요. 애연의 신 처음에 맞이하면 참 좋아요. 우리 그 한국에서 어떤 그 장로교회 집사님이 우리 시대의 소망 있지요? 1230 구원의 소망. 그걸 한걸 어디서 이렇게 들어오게 됐어요. 선물을 받았는데 그 읽으니까 예수님의 그 생애가 쭉 나오잖아요. 너무너무 감동이 돼갖고 내가 이대로 있을 수가 없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날 해필 그 달에 계를 타는 달이었대요. 그래서 100만 원 계를 타가지고 한 번도 쓰지 않고 그 수표를 만들어서 시조사 거기 뒤에 시조사니까 편집국장 그때 누구였냐면은 천세현 목사님이 이제 시조사 편집국장 할때 100만 원을 보냈어요. 그리고 이게 국장님, 이걸 시대 소망 상고를 준비해서 그 개신교 목사님들 앞으로 무료로 보내주시라고 부탁을 했어요. 그래서 시사에서 그걸 받아가지고 예쁘게 만들었더라고요. 견본을 봤어요. 그걸 다 보냈어요. 100권을 만들었대요. 100권. 이게 100집에 간거 아니에요? 예, 그래갖고 그렇게 여튼 우리 애는 신 보면 그렇게 좋아해요. 마음이 열린 분들은. 근데 이분도 그렇게 가정 그 그늘 없는 가정이죠. 이제 밖에 나갈 때는 그늘 없는 가정 그렇게 나가고요. 문서전도인들이 할 때는 그렇게 나가고 우리 교인들은 재림신도의 가정 그렇게 만들어요. 두 권으로 만들어요. 그래서 그걸 보고 너무 좋아해서 아 좋다. 그리고 우리 집에 있는 대정부 총서를 한 지를 다 10권이죠. 그걸 다 갖다 줬어요. 읽으라고. 차근차근 읽으라고. 1권부터 읽으라고. 그 애들도 그렇게 책을 좋아하고 그래서 이제 어떻게 막 구해가지고 베스트 타임 스토리, 바이블 스토리 이런 거 이제 영어로 그 애들 영어 잘하니까
그걸 갖다 줬더니, 아, 너무 애들도 좋아한 거예요. 그리고 그 애들이 그러더래요. 저기, 목사님, 사모님은 우리 큰엄마, 큰아빠다. 우리 큰엄마, 큰아빠는 너무 멀리 타주에서 하니까 만날 수도 없고, 근데 하나님이 보내주셨다고 그러면서, 그렇게 애들이 좋아한대요. 그러니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딸하고 연락해가지고, 너그 애들한테 좋은 책 있으면 좀 네가 구해봐. 그래가지고, 이제 선물을 갖다 놓을 주는 거예요. 딸도 너무 좋아하고, 그런 가정이 세상 있냐고. 그래서 또 우리 딸이 뭐 이렇게 해갖고 오면 또 거기다 갖다 주고, 그렇게 해갖고, 이제 그분이 나오게 됐어요. 야, 맨 처음에 아빠가 나오게 됐어요. 애들 둘 다리. 그런데 엄마는 그 토요일 날이라는 잡이 있어서 이제 그때 못 나오고요. 그런데 얼마나 이분이 시간을 잘 지키는지, 지각하는 금요일 안식일 예배가 있는데 지각하는 법이 한 번도 없어요. 5분 전에는 꼭 나와서 그 자리에 딱 앉아있어요. 그거 애들 둘딱 양옆에 데리고 와서 아주 너무너무 예쁘잖아요. 그래서 내가, 아우, 하나님이 시애틀로 보내주셔서 이렇게 너무너무 기뻐요. 그 뒤에 가서 앉아서 그세분 모습만 봐도 그냥 기쁜 거예요. 아, 이게 하늘나라다. 어떻게 착실하게 신앙을 잘해가지고요. 이제 우리가 이제 이쪽으로 이사 오게 됐잖아요. 그래서, 이 가정을 어떻게 이별하나. 그것이 걱정이 됐어요. 근데, 내가 이제 우리가 할수 없이 샌프란시스코로 가야 되겠다고 그랬더니, 걱정 말라고요. 나는 아주 신앙 잘하고, 내 걱정은 염려 말고, 가서 아드님하고 행복하게 잘 지내시라고, 위에서 기도하겠다고. 그렇게 성숙하게, 그런 이야기를 해요. 신앙 한지 얼마, 몇 개월도 안 됐는데. 근데 그 원인은 뭐냐면은, 애유리신을 읽었기 때문에 그 믿음이 생긴 거예요. 아멘. 나보다 믿음이 더 좋아요. 아멘. 나보다 믿음이 더 좋으면서, 내가 회사에 가서 우리 이 기별을 다 전하고 있다고, 친구들한테 다 전하고, 그래서 내가 많이 인도해서 하늘에 함께 갈 거라. 그리고 이제 헤어지지만은 우리가 예수님 오시면 하늘에서 만나서 이렇게 지금처럼 이렇게 이웃에서 행복하게 살자고, 바로 옆에서 살 거라고. 얼마나 믿음이 들어가서요. 그 세상에 신천지 그 이야기도 다 하는 거예요. 아, 그리고 매 월석과 안식일에 모일 때 그곳에서 만나자고. 아, 내가 놀랬어요. 그래서, 아, 이 애연의 신이 이렇게 일을 하시구나. 여러분, 참 우리가 애연의 신 가진 거 얼마나 행복해요? 예, 많이 읽어야 돼요. 또 이게 애연의 신에서 내가 지금 생각나는 것은요, 그 필리핀에 한 집사님이 선교를 몇년 했냐면 45년을 하셨답니다. 이제 필리핀의 큰 교도소에서 45년을 선교를 하셨는데, 이제 그는 시간만 나면은 내서 거기 가서 방문하고 상담해주고 기도해주고 성경 읽어주고 그런 일을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거기 안식일을 지키는 거예요. 거기서 허락을 받아가지고 그랬는데, 이제 침례식이 해가지고 침례식을 하게 돼서 한 목사님이 거기를 아침 일찍 갔대요. 침례식을, 교도소 침례식을 하기 위해서 가가지고, 거기가 교회라는 그 안내주더래요. 그래서 들어갔더니, 아니, 푸른 옷을 입은 그네 명이, 남자 네 명이 거기 앞에 나 서가지고, 아무도 없는데 문 열고 들어갔더니 네 분이 서가지고 남성 사중창을 부르는데, 이 소리가 하늘에서 오는, 목사님 그 표현이 그랬더라고. 이것이 하늘에서 들리는 소리냐, 교도소에 망각할 정도로 진지하게 네 분이 서가지고 그렇게 찬양을 부르더래요. 그래서 그 집사님께 여쭤더니, 이분들이 안식일이면 이렇게 띵 나와가지고 찬양으로 자기들을 영접한대요. 그런데 네분다 목사님, 네분다 사형수들이에요. 사형수들. 그런데 그걸 다 잊어버리고 믿음 안에서 그렇게 행복하게 산대. 그리고 보면은 성경을 베낀대요. 노트에다가. 예, 노트에다 베끼고 있고, 그냥 그 전한 영혼들이어서 그 감동을 그 목사님이 시조지에다 낸 것을 제가 읽었거든요. 그래서
애연여신이 이렇게 활동하구나. 그래서 그분이 이제 애연여신을 시대유 소망 이런 거그 처음 해가지고 어떻게 하냐면요. 만들었대요. 이렇게 리아카처럼 만들어가지고 거기다 다 책꽂이를 만들어서 다 꽂아가지고 이제 그 도움이 크니까 한 달씩 돌아간대요. 이렇게 그 도움에 가가지고 1동, 2동 있잖아요. 그 교도소 도움 그러면 그 복도에다 그걸 진열을 해놨대요. 그러면 창에서 이렇게 내다보고 와갖고 나는 저거 저거 그런데요. 그러면은 그 신자들 그 교도소에 있는 그 재소자들이 그 책을 갖다 읽는데요. 읽고 그렇게 변화가 된대요. 그래서 얼마나 그래서 자기는 평생 교도소 생활 그 선교를 할 것이다. 이렇게 변화되는 것을 보니 얼마나 기뻐요. 그래서 근데 이분이 이제 민홍기 선생님인데 이제 관심이 많잖아요. 내가 여기 와서도 나는 그분이 관심이 많잖아요. 그래서 자꾸 전화하고 교회 나갔냐, 와 교회 나갔다고 염려 내 염려는 아주 하지 말라고. 그런데 아주 기쁜 소식이 들려왔어요. 15년 연말에 안식학교에서 저기 무슨 상? 출석상 예 출석상을 정했는데. 그민 선생님이 당선이 됐대요. 이분 주자고. 그래서 그분은 지각 한번 지각도 안 하고 결석도 안 하고 그리고 예배 드리는 태도가 너무너무 좋대요. 그래서 그분이 해가지고 밍크 뭐 담요인가 그걸 큰걸 탔대요. 그래서 내가 가슴이 터질 전화를 받고 가슴이 막 터질라고 그랬어요. 얼마나 기쁘더니 세상에 출석상을 받았으니 얼마나 좋아요. 아, 그래서 내가 그 영혼구원이 이렇게 좋구나.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가 그 가정에 떠나지 않지요. 예. 그 가정 위해서 기도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또한 분은 어떤 분이냐면요. 예. 거기 다 시애틀에서 된 일은 최근 것만 이야기하겠습니다. 이제 그 전도회가 있다고 한 사람씩 인도해라. 그래서 나는 민 선생님을 했는데 해놔서 참 너무 좋더라고요. 의무적으로 전인선 목사님이 의무적으로 한 분씩을 꼭 인도해서 데리고 와야 된대요. 그게 의무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래서 우리도 기도하고 그러면은 또 영혼을 하나 주세요. 그리고 이제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간절히 기도했어요. 예, 목사님하고 둘이 아침 예배를 드리면서 그날은 특별히 이 전도회 가운데 목사님께 순종해야 하는데. 인도하라 그랬는데 누구를 인도해야 되나? 그리고 이제 열심히 하나님 영혼 하나 좀 만나게 해주세요. 그리고 기도를 해요. 그래서 그때도 이제 목사님 간절히 기도를 하더라고요. 우리에게도 영혼을 주시라고. 그리고 저도 기도를 하고 그리고 예배를 다 마치고 딱 일어서니까 벨이 울려요. 그래서 이제 벨을 이제 전화를 받아봤더니 우리는 시애틀이고 거기는 타코마라고. 한 시간 가면 타코마 도시가 있거든요. 그 타코마 교회에 나가는 참별스 집사님을 제가 잘 알아요. 아, 근데 그분이 딱 전화를 하면서 오늘 좀 시간 내실 수 있어요. 그래서 아이 그러면 내다 마대 우리 시간 많은데요. 웬일이에요? 이렇게 그 어디 그 한국 식당을 말하면서 거기서 10시에 좀 만나요. 그래서 식사 대접하려고 하신가. 근데 그렇게 하고는 그러고는 딱 끊더라고요. 그래서 가겠다고. 그래서 갔어요. 일찍 갔어요. 10시니까 좀 전에 일찍 갔거든요. 언제나 일찍 가니까. 가서 식당에 갔더니, 들어갔더니 뒤에 어떤 한 분이 딱 뒤에 앉아 있어요. 여자분인데, 처음 보는 분인데, 한국 분인데. 근데 고개도 들지도 않고, 그래서 저분이 누구실까? 그리고 안녕하세요. 그리고 반갑습니다. 한국 분이니까 이렇게 인사만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왔는데 천필수 집사님 이제 들어오셨어요. 그리고 그분을 데리고 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잘 아는 분인데 한 10년 사귄 분인데 나는 타코마 살고 이분은 시애틀 사는데 사모님 집에서 가까워요. 그런데 저 이렇게 좀 사귀시라고 오늘 대접하기 위해서 왔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분은 말을 안 해요. 그러니까 이제 의다에서 밥을 먹는데 나는 저분 천필서 집사님이 저분을 인도하기 위해서 이렇게 우리를 부르셨구나.
나는 이제 사명에서 밥은 저리 가버리고. 근데 그분이 좀 말을 했으면 좋겠는데 입딱 다물고 이렇게 고개만 숙이고 우리를 보려고 하지도 않고 개성이 그런 것 같아요. 그러고만 있어요. 그러니 나는 이제 나는 밥 먹는 것만도 하나님 저 영혼을 저렇게 이번 전도회도 있고 그런데 또 우리 집에서 가까웠고 그래서 인도하고 싶은데 저게 말을 안 하니 성령님 좀 마음을 좀 열어 입을 좀 열어주세요. 그리고 저는 이제 밥 먹는 척 하면서 기도만 했어요. 계속 기도만 했어요. 그런데도 밥이 그 식사가 다 끝났는데도 말 한마디를 안 해요. 이분은 말 한마디를 안 해요. 그래서 참 하나님 어찌하십니까 이렇게 이 바쁘신 집사님이 그 식당 하시는 분이거든요. 이 바쁘신 분이 시간을 내서 영혼을 인도하기 위해서 얼마나 답답해 그 영혼이 인도가 안 되면 이렇게 우리한테 부탁했을까 그걸 생각하니까 그냥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식사가 다 끝났어요. 그래서 이제 일어나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이때 나 어떻게 하면 돼요? 이때 무슨 말을 어떻게 해야 돼요? 아 성령님 저 영혼이 이제 오늘 만나면 다음에 또 만날 수도 없는데 저 영혼을 어떻게 하시렵니까? 그러고 이제 파킹나까지 갔죠. 그래서 제가 이제 천필수집사님 자기 차로 가고 각자 자기 그분도 차를 끌고 왔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기도하고 그분께 가까이 갔어요. 차를 타려고 들어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저기요 이렇게 모처럼 만났는데 언제 또 뵐 수 있겠어요? 그런데 제가 오늘 그 집을 좀 같이 가서 따라가도 돼요? 가시는 길인데 좀 집에 알고 싶 집을 좀 한국 분이고 그래서 또 천필수 집사님하고 사귀신 분이고 그래서 제가 아주 천필수 집사님 너무 좋아하는데 또 그렇게 아시는 분이어서 저도 아주 좋네요. 그래서 제가 오늘 가서 집을 좀 알아두면 안 될까요? 가만히 있어요. 그랬더니 케이 따라오세요.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거 이제 그러니까 천필수 집사님 너무 좋아하고 이제 다 그 차 세대가 다 그 집을 간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갔으니까 들어오라고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들어오시라고 그래서 들어갔어요. 아 근데 이제 들어가가지고 나는 이분에게 어떻게 해서 성경 공부를 좀 해야겠는데 어떻게 마음을 여나 그래가지고 이제 앉아서 이야기 저 이야기 하다가 저기 내가 이렇게 말했어요. 오늘 이렇게 만났는데 청년인데 이제 구면 됐잖아요. 이렇게 집까지 알고 그래서 저도 여기 가까이 살아요. 그러면서 요새 뭐라고 지내세요? 그러니까 저는요 이제 리타이했어요. 리타이하고 시간도 많고 그래서 저 해변에 가서 늘 걸어요. 그래서 아 그래요. 저도 해변에 와서 걸는데 우리 같이 거기서 만나서 걷기도 하고 그럼 어떨까요? 그래요. 만나요. 몇 시쯤 나오십니까? 이렇게 보통 한 10시쯤 온대요. 그래서 아 그러냐고. 그런데 거기서 만나는 것도 좋지만은 이렇게 만났으니까 이제 예, 우리 목사님이 어디 가면서 저 은퇴 목사님인데 성경을 가르치는 걸 참 잘하셔요. 그런데 어떻게 시간을 좀 내서 일주일에 한 30분만 시간 날려서 공부를 좀 해보시면 어떨까요? 그러니까 예 좋죠. 성경 공부하는 거 아 순수하게 그래요. 그래서 아 이때다. 그리고 그러면요 우리 오늘 정하십시다. 그러니까 그러면서 내가 이랬어요. 아 월요일은 다 바쁘고 그러니까 화요일을 2시부터 이제 점심시간 피해서 2시부터 2시 반까지 30분만 일주일에 한 번씩 그렇게 시간을 내가지고 우리 셋이서 모여가지고 이제 사모님 댁에서 성경 공부를 하면 어떨까 이렇게 좋다고 그렇게 하지요. 그래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사명을 다 하고 그 다음부터 화요일 2시부터 2시 반까지 이제 가서 그분을 만나서 그 집에서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너무 잘 받아들여요. 근데 알고 봤더니 장독에 나가 있는 분이었어요. 그러니까 천필수 집사님 만나자고 그러니까 뭐 그 전도에 비일도 오고 그러니까 그걸 다 알고 그렇게 뚝뚝 했던 거예요. 근데 성령께서 그 마음을 열어주셔가지고 그래서 이제 성경 공부를 열심히 잘 우리 기본교리를 잘 가르쳤어요. 그러면서 그때 내가 기억하는 것은 지금 교회 많이 나가지만은요
계시록 14장 12절에 성도인 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